안녕하세요. 복지TV 충남방송 박희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천안 지역의 여성 리더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본인이 대단히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극복해내셨고 현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박영희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께 박영희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한 프로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사렛대학교 학점은행제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영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박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연구소라고 사실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행복연구소를 개설하셔서 소장을 맡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행복연구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행복연구소는 이제 개인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7년에 제가 이제 상담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있는데요. 지금은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관 209호에 저의 연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행복연구소라는 행복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폭이 넓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나요? 주로 이제 청소년층이 좀 많은데요. 그들은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어른스럽지 못하죠. 마음이 됐든 역량이 됐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로도 어떤 그 힘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힘든 학생들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중고등학생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알고서 연락이 오죠? 전에는 제가 2012년, 13년도에 이제 청소년진흥원이라는 데서 상담교사로 파견이 돼서 학교에서 상담일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인적 사항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고 있어요.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나요? 홍보는 이제 일단은 학계에서 저의 연구실이 있고요. 또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행복연구소 소장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고요. 또 뭐 SNS가 됐든 또 만나는 사람이 됐든 저는 하루에 모든 일과가 그 행복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것만 많이 생각을 하죠. 예. 교수님 그 미소에는 행복한 미소가 있어요. 상담하러 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정말 마음까지 웃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죠. 그 마음까지 웃어서 정말 자기가 정말 웃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하려면 정말 이 삶에서 많이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겠죠. 예. 예, 마음이 됐든 어떤 행위가 됐든. 예. 서비스 직종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한테도 아마 필요한 연구소가 아닐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훈련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예.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나요? 커리큘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죠. 사람들은 사회적인 예. 그런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럴 때 자신이나 타인을 좀 더 많이 알면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 상황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걸 좀 자기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한 5로 오는 서운함을 한 2로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죠. 실제적인 결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팍 넘어지지 않아요. 예. 뭔가 왔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예. 이게 그 상대를 또 오해하면 그 더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요즘에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가지고 스스로가 막 머리를 막 그 벽에 부딪힌다든지 이런 자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견해를 볼 때는 왜 이렇게 저 학생이 저렇게 참지 못할까 하는데 전문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요즘 학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걸 이해하게 돼요. 아, 예, 예. 뭔가 주변 환경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뭔가 이렇게 전에 같지 않고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돼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죠. 부모 교육이 됐든 청소년 교육이 됐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 네. 아주 중요하죠. 네. 본인한테는 굉장히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거를 해결하려면 상담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 속에 또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뭔가 나는 그냥 있어도 상대가 또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뭐 크게 가면 국가로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실제 현장에서 그거를 또 사용해야 되고요. 예. 뭐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큰 틀로 가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이들 때문에 교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남침을 못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나라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까지 하는데 네, 그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시기에 있는 학생이 가장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장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스트레스가 그 힘든 상황에 있던 거죠. 그 네. 나의 시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배우자가 저도 결혼 생활 초기에는 많이 다퉜거든요. 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갈등하면서 또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지성인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부부학교라든지 네. 이런 것에 도움을 받았다면 좀 더 빨리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서 좀 드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그 학생 우리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런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마침 저 쌍용 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번에 그 가족 행복학교가 열려요. 아, 그렇군요. 예, 좀 다행히 주관해서. 예, 예, 예. 아. 예. 그래서 저는 30개 읍면동에 다 하고 싶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사는 거 말고 제2의 박영희, 제3의 박영희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함께 한다면 맞습니다. 참 그 시스템화가 네. 되어서 네. 그런 인력을 배출해서 이 사회에서 정말 그런 시한폭탄들을 제거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예. 행복학교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예. 행복학교라면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대안학교식으로 해갖고 예. 중학교 가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학교 정도의 학생들이 가장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걸 아예 중학교 가정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해서 그 학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또 꿈이기도 해요. 대학에서 네. 그런 과정을 개설할 수는 없나요? 대학에서도 하면 좋지만 이제 전에 그 하다가 중단된 상태고요. 제가 볼 땐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만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차선을 변경할 때 보면 갑자기 창문 열고 욕조개를 확 하고 가는 분들을 봐요. 젊은 네, 사람인데. 맞아요. 제가 그 친구보다는 아마 아버지 뻘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충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도 저 상태구나. 그건 정말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보셨잖아요. 저 어른인데 왜 저럴까?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전 과정부터 이 분은 예, 그게 잘 안 됐을 그 저 그렇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든가 성숙이 안 됐으면 예, 예. 나이만 더 씌워진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훨씬 화가 덜 나시던가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상처는 받아요. 그렇죠. 정말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갈등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서로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예,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인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얘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어떤 갈등적인 요소가 많구나. 예, 그걸 또 다시 풀이한다면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이런 국민이었는데 그 이제 전쟁 이후에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빠르게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면서 뭔가 우리가 중요한 걸 조금 등한시했다고 해야 되나? 완전 잊어버린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가치를 다른 거에 뒀죠. 뭔가 성공이나 뭔가 좋은 학교를 간다든가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 걸 약간 잊고 산 상태죠.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예, 원래 상태로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너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이 치중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가 좀 조금 안쓰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거의 한결같이 부자가 되는 게 그게 그 꿈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 약간 위험하잖아요, 그죠? 돈을 벌으면 또 다른 게 따라붙잖아요. 왜 돈은 그 끝끝내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안정되게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서로 많이 얘기를 해줘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이 다 어떤 돈 쪽으로 가고 뭔가 그게 성공의 척도마냥 생각을 하니까 우리 후배들 인생의 후배들은 아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일반화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한쪽만 강조하면. 네, 네. 그렇다고 옛날 선비처럼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경제만 치중해서는 그렇죠. 안 되는 네, 거고 네. 정말 중형이 참 필요한 네. 시대가 아닌가. 맞습니다. 예. 예. 밸런스가 참 중요하죠.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떤 행동할 때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뭐 궁극적인 행복은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능한 그리고 남의 어떤 그 뭐 사치를 안 받는다든가 이런 게 이제 행복인데 우리 삶에서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인간관계 속에 살고 뭔가 의무 속에 살고 뭔가 책임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조금 작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어떤 그 스트레스 상황을 적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을 떠날 수도 없고 그죠? 네. 우리가 뭐 직장생활 안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그 인간관계 안 할 수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거를 잘 조절하고 그 만나는 게 오히려 행복이 될 수 있는가 분명히 답은 있거든요. 예. 네, 답은 있습니다. 기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전에 하브루타, 유태인들의 하브루타 교육에서 보면, 생후 6개월만 되면 아이들한테 그 어떤 저금 통장에다가 넣는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본인이 그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건 기부하기 위한 통장으로 예.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어떤 그 행위의 그 궁극적인 건 공동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혼자 살 수 없고 혼자만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타인이 힘들면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예.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은.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그 국민적인 숫자가 적어도 많은 걸 일어나는 것이 아마 그런 절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도우니까. 예, 예. 서로 도우니까 서로 행복해지고 예. 화합도 되고 예. 행복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예. 기부 문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특히 중요한 건 그들이 그 젊은이가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일을 안 한다 그래요. 그리고 가정을 경영하는 법을 배운다 그래요.
그 어떤 비용은 대주고 예. 그 정말 중요한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정을 어떤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죠? 기술도. 그렇죠. 그거를 그런 국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 그냥 이렇게 대충 들은 거로 아 이렇게 뭔가 문제가 봉착하면 또 주변 그 이렇게 뭔가 정확한 지침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참는 거다 뭐 이렇게 답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탈무드나 어떤 그런 그 전통적으로 수천 년 내려오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다 따라와요. 그걸 따르고 그대로 하고 사회적 시스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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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부러워하는 제가 부분이거든요. 예. 교수님은 어릴 적에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부도 매우 힘들게 하셨고 네.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꼭 이제 어디 가면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제가 63년생인데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가정이 네. 어려워서. 네. 그래서 그거를 30대 중반 이후에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때 이제 초중고 검정고시로 이제 하고 97년에 수능 보고 98년에 이제 남서울대학교 거기 이제 아동복지학과로 1회 입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또 2년 하다가 또 경제적인 문제가 또 와서 10년 휴학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2010년도에 편입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를 이어와서 이제 2018년에 박사 졸업을 하고 현재 이제 5년 차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현재 강의하는 곳이 어딘가요? 나사렛대학교. 예, 예. 예. 학점은행제라고 해서 예. 평생교육원 안에 들어가 있는 학점은행제예요. 예. 예.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 이렇게 잘 안 맞으신 분들이 예. 그 이제 학점은행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거죠. 예, 전문학사, 일반 학사 다 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자랐으면 참 행복연구소 할 생각을 아마 못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제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물음표를 던졌어요. 왜 이렇게 원래 삶이 이런 걸까? 이렇게 힘든 걸까? 철학적이셨네. 네, 왜 나만 힘들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극복했다고 또 예를 들면 성공했다고 이렇게 작은 표현들을 써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을까? 또 같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7년에 제가 이제 행복연구소 낸 거거든요. 예. 그 처음에는 그 간판이 너무 무거워서 왜냐면 저도 막 이렇게 약간 흔들리게 되고요. 본인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면 행복이 그게 추상적인 건데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되냐고 이래니까 저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행복은 거의 수학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만 하면. 수학은 어려운데? 아니 답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아, 그렇죠. 답이 정확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한 행복 연구소를 통해서 정말 행복해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나요? 저 때문에 많이 행복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소개를 네.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다시 생각을 했대요. 그분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를 들면 그 나무를 위한 걸 할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저는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답을 좀 먼저 알았을 뿐이라고. 그래서 절대 상대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거다. 거울과 같다고. 그래서 내가 안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본인은 저절로 행복해져요. 그게 뭐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내가 안 행복하다는 건 주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행복도 사실 중독성이 있나 봐요. 그죠? 맞아. 예. 저는 매년 헌혈을 하는데 헌혈하고 나올 때도 행복해지거든요. 예. 어려운 거 하시네요. 예. 그런데 가장 쉬운 그 봉사 중에 하나예요. 아우, 대단하세요. 예. 예. 어쨌든 주사바늘 들어가. 다른 분들한테 그걸 같이 하자고 하니까 예.
그 피를 남한테 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인색하더라고. 아,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일단 그 주사바늘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겁이 나잖아요. 예, 아마 그런 게 더 부분이 클 것 같아요. 네, 용감하신 거예요. 하여튼 남한테 뭔가를 주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틀림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그죠? 예. 예, 그게 본성이고요. 예, 예. 예. 이제 그 대학 교수를 하시면서도 학생들을 지도도 하셨지만 이제 또 제2의 목표로 정치에 입문을 하시려고 이제 노력하시다 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부분을 가령 시정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일단 제가 사회복지를 이제 전공했고 예. 또 이제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복지분과에 가고 싶겠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보는 생활 복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 중에서도 예.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담이죠, 상담. 상담. 예, 상담이나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이제 천안시 30개 읍면동에 그런 그 가족 행복학교 이런 거 여는 거고요. 예. 그 지금 그 어떤 그 뭐죠? 그 어떤 보조금을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실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 뭐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면 진짜 힘든 거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예, 이미 정책은 많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 전에 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요. 네. 신체가 불구는 아닌데 네. 말이 어눌하고 판단이 조금 유해서 네.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장애인과 정상인의 중간지대에 놓이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중간에 있을 때 네. 복지나 장애 뭐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의 하나로 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혹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그 미국이 참 부러운 나라가 미국인데요. 예. 많은 부분이 다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또 예를 들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전문성을 가진 네, 자원봉사자들. 예, 예. 그런 예. 분들이 예, 정책이 아니더라도 예.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복지도 예. 그 시민들이 어떤 자발적인 참여 문화가 된다면 사실은 예. 진정한 복지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는 한계가 예.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늘이 예. 예.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사회 인식을 바꿔나가야 되죠, 우리가. 예. 아. 예. 예. 우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 80% 이상이 또 후천적 장애라고 하거든요. 사고나 예. 이런 걸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예비 장애인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생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앞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천안이 이제 저의 고향이잖아요. 여기 태어나고 자라고. 예. 그 저는 천안이 그 지명부터가 심상치 않잖아요. 하늘 아래 편안한 곳. 예.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욕심은 천안이 가장 살기 좋은 곳. 글자 그대로. 그리고 또 여기서 뭔가 이렇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곳. 예. 정말 뭐 더 나아가면 세계로 수출하는 행복 천안도시 이렇게까지 가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예. 그것이 출발점이 된다면 예. 정말 그 예.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네요. 맞죠. 예. 예. 우리 할 수 있어요. 예, 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0대 그 대통령 선거 할 때도 많이 네. 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보람이나 또는 어떤 민심의 방향? 어떤 변화 이런 거는 어땠던가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이 막 극보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번 선거 대선만큼 제가 이렇게 절실하게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선거 유세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느낀 점은 우리 그 국민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걸 느꼈어요. 현명하다. 예, 현명하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걸 느꼈고요. 다시 한번 그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제가 느꼈어요. 예. 우리 다시 할 수 있다. 조금 많이 이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걱정이. 아. 그래서 다시 해낼 수 있다, 우리 그 한강의 기적을. 네,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 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민주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권력을 한번 주어서 운영을 해보지만, 잘하면 계속해. 갈자로 주고, 잘못하면 너 그만 내려와. 예.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장점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보람으로 느꼈어요, 이번에. 예. 예. 이제까지 박영희 교수님의 살아온 여정들을 참 함께 들었고, 복지TV 시청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지TV가 추구하는 그런 그 계획대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리고 정말 이것도 다른 말이겠지만 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서 정말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렇게 희망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셔서 아주 저도 그 대화가 즐거웠고요. 네. 또 이 대화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따뜻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영희 교수와의 만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